오늘은 비교적 날씨가 쾌청한데요. 저는 지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망경암에 나와 있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강남과 송파구, 서초구 일대가 보이고 있는데요. 멀리 롯데타워도 보이고 있죠. 이처럼 서울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그래서 망경암이라는 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경암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창건되고 연역을 가진 걸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것은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대웅전을 비롯해서 이처럼 현대 시기에 와서 건립된 여러 법당들이 건립되어 있는데요. 이 망경암에는 아주 독특하게 큰 암벽이 있는데 그 암벽에 조각상과 함께 거친 암벽을 다듬어 가지고 석병이나 아니면 사각형으로 구획해서 그 안에 명문을 새겼습니다. 그 암벽 앞으로 이렇게 작은 연못이 있는데요. 복우물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내려준 감로수가 모인 곳이라고 하는데요. 뭐 생각보다는 물이 더러워서 좀 거시기 합니다. 어쨌든 복우물 뒤편으로 이와 같이 망경암 중간에 큰 암벽에 여러 조각상들이 새겨져 있고요. 그 앞쪽 암벽 위에 이와 같이 석비가 마모가 됐고 일부 파손이 되었지만 두 개의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의 암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친 암벽을 조금씩 다듬어 가지고 사각형으로 구획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염원이랄지 기원이랄지 발언한 그런 내용들을 새긴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중에 이곳에 있는 지금 좌우에 큰 사각형 구획이 아주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새겨져 있는 걸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면 명문의 기천 아, 기 도천기산 영장산 망경암 칠성대 주상전하 임자생 중궁전하 신혜생 성수만세 세자저하 갑술생 빈궁저하 임신생 고령천축 이와 같이 당시 고종 명성황후 그다음에 순종 그리고 순명왕후 민씨의 어떤 만수무강을 기원한 내용이고요. 그 아래쪽에 이걸 새긴 사람 평원제안 양대군 사손신 이규승 관음조성 뭐 이런 식으로 명문을 새겼습니다. 이규승이 새겼음을 알 수가 있고 왼쪽 편에도 이와 같이 긴 명문이 있는데요. 대한제국 광무원년 대황제폐와 만만세 황후폐와 만만세 황태자 전하 천천세 황태자 비전하 천천세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인물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대한제국 원년인가 1897년에 이걸 새겼음을 알수 있고 그 아래쪽에 이와 같이 양대군 아마 평원제안 양대군이죠. 사손 그러니까 봉사손이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신 이용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 때 새겨졌음을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그 명문이 있고 그 위쪽에 또 다른 명문과 함께 조각상이 현재와 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의 명문에 의하면 이 조각상은 아무래도 관음보살 좌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건알 수가 없습니다. 불상이라는 것은 그걸 새긴 사람의 의도가 아주 중요하죠. 근데 현재 항마촉진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석가모니 열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수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새긴 사람이 어떤 불상으로 새겼냐에 따라서 그 불상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어쨌든 암벽에 많은 조각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석각명이 함께 새겨져 있어서 아주 주목되는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어쨌든 서울 시내가 한눈에 잘 조망되는 곳입니다. 바로 두 개의 석비 중에 앞쪽에 있는 망경암 비라고 하는데요. 현재 비신만 세워져 있는 간략한 형태죠. 비신 측면인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계사 2월 초 신유일 강립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 건립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연운을 새기지 않고 간지만 새겨서 정확한 건립 시기를 알수 없지만 뭐 조선 말기 때 세워진 걸로 보입니다. 앞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새겼는데 뭐 특정한 불사를 기념한 사적비 내지는 앞으로 학술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뭐 개인 일대기랄지 사적비랄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조금 더 규모가 큰 빈데요. 이 빈은 현재가 이쪽이 앞면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쪽이 뒷면입니다. 그래서 저 뒤쪽이 좀 어두운데 예전에 찍은 사진을 첨부해서 보면 비 오른편에 대한제국 광주 영장산 옛날에 이곳이 광주였죠. 영장산 만경암 칠성대 중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대를 중수한 그런 기념비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적비적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당시 앞면에는 뭐 고종왕제나 명성황후 등 여러 가지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내용도 있고요. 또 현재 보시는 왼쪽 편에 비문 말미가 되는데요. 이곳에 광무2년 무술 3월 갑신삭 14일 정유 평원 제안 양덕은 사손 통운대부행 중추원 의관 신이규숭 입석 금년. 그래서 1898년 3월에 이규숭이 황제와 황후 등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제를 올리고 이 비를 건립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벽에 새겨진 여러 개의 명문과 함께 명문을 새기고 나서 이 비를 새겼음을 추정할 수 있고요. 또 이곳을 신중단 또는 칠성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황태후 이런 분들의 어떤 만수무강을 기원하고 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세운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암벽이 거칠지만 또 정연하지는 않지만 조선 말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염원했던 거, 소원했던 거 이런 것들을 명문을 새겨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뭐 강복, 향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들이 여기에 새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명문들과 조각상이 조선 말기,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건국된 1897년, 98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새겨졌음을 알수 있어서 정확한 조선 시기를 알수 있고요. 또 현재 조선 말기 때 여지 많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할수 있습니다.